일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의 유아 폭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예비 교사들의 인성 교육도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지역 대학들의 체험하는 인성 교육이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학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심스럽게 차를 우려냅니다. 이번 자는 좀더 많이. 다른 교실에서는 우크렐레 연주 수업도 한창입니다. 이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듣고 있는 이들은 모두 유아교육과 학생들. 얼핏 보면 전공과 동떨어진 강좌 같지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그만입니다. 애들한테 인성 교육하고 예절 가르치는 데참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처럼 최근 지역 대학의 유아 교육과 정규 과목에 인성 관련 수업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 3년 전 일부 교사들의 유아 폭행 사건 이후 인성 교육이 강화되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들 교육은 예비 교사 본인의 인성뿐 아니라 현장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습득한 이런 것들이 실제 바로 나가서 유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기 때문에 현장 실무 능력도 겸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학의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이 율동 동아리를 조직해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연 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을 전공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를 가다듬고 실무 경험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열동해주는 거 보면은 되게 기분이 엄청 좋아요. 한 학기 동안 준비한 거할수 있어서.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 교육이 본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